그래서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가 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 눈으로만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합시다. 네. 여기 서서 보면요 하얀 것밖에 안 보여요. 다 이렇게 하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웃지 않으면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발열, 자기가 스스로 좀 열이 있다거나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자신과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해 두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자락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데에 저희가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쉼 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6월 14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 모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시행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천귀향교회가 필리핀 시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인천귀향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요즘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격주로 가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에 출석해서 수업을 받지 않는 때하고 출석을 해서 받는 때하고 마음이나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올 때하고 또 분주하게 바쁘게 아침에 직장 출근하기 위해서 갈 때하고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에 솔로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난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오냐면은 강도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약탈해 가고 또 적군이 우리 진영에 쳐들어와서는 잽싸게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또 탈취물을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으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면은 접니다. 저 자기라고 생각해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자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이러면은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예전에 먹을 때 보면은 고사리를 이렇게 나물이 나왔는데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살짝 밑밥을 깔아요. 아, 요즘 눈이 침침한데 고사리를 먹어야 되겠어요. 고사리가 눈 시력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럼 젓가락이 다 고사리로 가야 한가요? 막 갑니다. 어떤 분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한마디 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실명 위기에 처한대요. 그럼 또 적당히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게을렀구나. 이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이제 개미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이 풍자적으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개미가 본능적으로 여기 보면은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미는요 이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간역자가 뭐냐면은 감독자입니다.
감독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 가운데 남은 잎사귀를 잘라가지고요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버섯을 재배하는 그러한 개미가 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농사 짓는 개미가 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근데 그러한 개미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생활하는 데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또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난다면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이 꽤 많고 악기도 참 많죠. 근데 지휘자는 놀랍게도 한박 빠른 악기 또 반박 빠른 악기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죠. 그럼 왜 그 사람이 한박 빠르고 또 반박 빠르게 이렇게 먼저 나왔을까?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어머니,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는 뭐 여동생, 그 속에 구원받은 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리고 내 주변을 보니까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힘있게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좀 적고 또 행했을 때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먼저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하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또한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 살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노크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지 좀 비교해보면 안 될까요? 누군가가 노크해줘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이론, 생각들이 깨져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는 마치
고무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헌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새 고무신 사주면은 너무 즐거워하고 막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무신 말고 뭐가 나왔습니까? 운으로 시작하는데, 예, 운동화가 나왔어. 운동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했죠. 저게 뭐고? 끈도 있고 뭐 묶어야 되고 막 불편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고무신은 겨울가에 들어가서도 나와서 털어버리고 신으면 되고. 그런데 쿠션이 없잖아요. 운동화를 이게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값도 비싸고. 그런데 한번 신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마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우리는 전도를 왜 하지 않느냐면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20, 30년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금방입니다. 제가 20, 30년이면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10년 내지 20년 안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분들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좋은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화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왕 3세의 그 위촉을 받아가지고 인도, 중국, 일본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동양의 이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22년 12월 3일 날 그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누구에게? 포르투갈 국왕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엔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참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이 포르투갈을 생각하고 또 왕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거잖아요. 왕에게 남겼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남기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서 내가 오늘 통장에서 30만 원을 빼가지고 아무개에게 갖다 주면서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라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30만 원을 꾸깃꾸깃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가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 강한 마음이 이제 역사하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BC 930년경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그 말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게 남유다는 그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BC 606년에 1차 침략을 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왕족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를 해서 강제 이주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벨론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반포하게 되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그다음에 3차 때는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건설하는 그 역사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역사를 행할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의 준비와 결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성벽이 완성이 되고 또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에 이 성벽까지 완전히 이제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엇을 꿈꾸느냐면은 자 이제 보이는 이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열왕기 상하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이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보니까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에. 모세의 율법책,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 없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냈는데 보니 우리의 마음에 성전과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총각 아니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다른 여자분이 저에게 사귀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결혼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그러한 성벽이 없었어요.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의 유혹,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섭니다. 8장 2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일금의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잠을 잤더라. 예,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할 때요 이제 강사가 딱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아, 저 형제님이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못 살고 있지만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전도가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해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스스로에서 그런 좋은 마음이 올라왔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 중에 잘한 일이 또 있어요. 8장 4절에 보면은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단. 자 여기 봐보세요. 이 강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여기 작전공원에서 모였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와 골 들어갔다 옆에서 배드민턴 치면서 아 아싸 재밌다 막 이렇게 난리 나겠죠?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쉬익 그렇겠죠?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많은 회중이 군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강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됐었고 자기들이 희생해서 그런 강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됐죠? 일어서니라. 이 마음의 준비가 딱 된 겁니다. 그리고 8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깨닫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늘 가까이 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고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기회만 되면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이 육신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에스라 성경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이 에스라 7장과 또 느헤미야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습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보다 이 에스라가 15년 먼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후일에 이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 여호와의 신앙을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넥타이도 메고 슈트 입고 또 블라우스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꾸미고 하면요, 이 겉은요 참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겉은 뭐 요즘 뭐 그렇게 미운 사람은 드물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겉은 괜찮은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결혼 대상자를 찾게 된다면은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겠어요? 모르고 싶겠어요? 알고 싶죠.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돼 있죠? 연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맞춰보면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임원으로서 우리 구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붙드는 일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 형제님 중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묵상 노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한 권을 벌써 다 쓰고 또 한 권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계셔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보, 이 컵을 하나 더 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사세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아 그래요? 컵이 필요한 거 보죠.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이제 기도해 보고 하나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막 이틀 동안 기도하고 하면 살림 못해요. 지금 팔을 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여보 팔을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이틀 뒤에 팔 사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어떤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마음에 어떤 확답을 얻었을 때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아무개야 그렇게 하거라 하고 까톡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올까요? 마음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딱 정했는데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괜히 구역장님에게 혼날 것 같고 목사님한테도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고 뭔가 좀 찜찜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하지 말라는 소리 해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에스라의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그 깨달아진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실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상이 정확하죠.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로. 우리도 직장 동료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전도할 때 보면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하기 전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매여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 무당 불러가지고 구탄 일이 꽤 많았어요. 어쩔 때는 보면 문지방 앞에 쌀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계란을 또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창조주인지를 모르잖아요. 역사를 누가 시작했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에게 붙들려가지고 평생 속아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단 마귀에게서 내가 그 영혼을 뺏어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고 하루살이에게 눌려서 죽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거를 가르치기를 결심을 하고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의 임원분들 같은 경우 또 회별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안무계 형제님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꼭 돌아와도 됐던 인물들일까요? 아닙니다. 안 돌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7장 6절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절에 보면은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뭐라고 됐죠? 다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권세가 대단하죠? 그리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관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 준비는 날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를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샤워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듯이 이러한 준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에스라처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런 미리 준비하고 예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느헤미야 아까 8장을 읽으셨는데요. 느헤미야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에 의해서 이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시켰을 것이고 또 지식적인 것도 충분히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삶이 정로에서 벗어났다는 것.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 회개가 너무 늦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울었고 그런지 그 울음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했고 이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으니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쪽에 마음이 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부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용서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자녀는 정말 용서해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정말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화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에스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행함과 그리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 줌으로써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형제님이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카멜레온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 세계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바꾸죠. 문어도 그렇게 바꾸죠. 그런 생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8가지 정도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해야 속이 안 문드러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딱 생각을 해야 돼. 벌교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아닌데요. 고운 가면 뭐가 유명하죠? 주자? 아닌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고흥 가면은요, 얼마나 이 주목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대. 고흥 출신 목사님들 손을 한 번씩 봤어요. 봤더니 제 손은 작잖아요. 두 배 정도 돼요, 두 배. 네. 근데 고흥은 유자가 유명하고, 벌교에는 꼬막이 유명하죠. 꼬막을 키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작업복을 입고 가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작업복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슈트 입고 언제 블라우스 입고 멋지게 살아가느냐? 천국 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고생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꼬마 키로 가는데 블라우스 입고 원피스 입고 이렇게 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저 사람 보고 꼬마 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놀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놀러 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남은 삶을 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대답 못하시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대신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놀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놀기도 하고, 그죠? 앞에 계신 분들 저 봐보세요. 그죠?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될 그 준비는 두 번째는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가치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치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세 번 나오는데요.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주님이 웃으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예.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에 있는 거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자, 이 말씀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요. 갇혀 있대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요. 옥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당시 바울이요. 로마에 2차 투옥이 되어져 가지고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디모데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잘 살죠. 잘 사니까 배 아파요? 그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책과 함께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부터 수술을 하는 의사,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8시간, 10시간 이렇게 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보수가 많을까요? 고생한 것이 많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수 일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건비가 20만 원이 넘는다고요? 30만 원이라고요? 너무 비싼데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는 먼지 하나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먼지 속에서 그 호흡기 속에 그 많은 그 미세먼지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폐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받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치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받는 보수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또 직접적으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뇌의 강도, 육체의 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먹고 살만 하세요? 먹고 살만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먹고 살아요, 지금. 그러면 이 고난과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이 같이 가거든요. 고난하고 영광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별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내가 영광을 좀 누리고 있고 먹고 살만해.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 형제간이든 누군가가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정말 고난받고 고생고생하고 했는데 자기는 누리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후손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33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은 있지만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왜 없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이 고난과 함께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저희 아버님 세대는 고생하고 영광을 못 누린 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반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얻도록 내가 좀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해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당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 당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이방에 있는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군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예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왜? 그 후대에 영광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1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데 그 첫 번째 오시는 그 메시아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고난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간 이후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럼 계속 고생하라고요? 좀 하면 안 돼요? 접어보세요. 좀 고생하면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고생하면 안 돼요? 좀 고생하면 그렇게 억울해요? 아유, 대답이 없어요. 이게 대답 듣고 넘어가야 되겠네. 좀 고생하면 안 돼요? 대답 돼요. 된다고요. 이 가치관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딱 마음에 딱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딱 박혀야 돼. 그러면요. 많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벼워요. 블라우스 입고 와이셔츠 양복 입고 꼬막 캘 때 어떠겠어요? 묻을까 봐. 이렇게 조심. 어머. 이런 꼬막도 못 캐고 고생만 하고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탁 내가 오늘 꼬막을 많이 캐리라고요. 나중에 밥도 든든히 먹고 물도 차고 그래서 장갑도 끼고 완전히 딱 준비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아, 이 꼬막해로 갔으니까 나중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뻘이 많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덜 묻었는지 그거 봐요. 꼬막의 양을 봐요.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 그것을 본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이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큰 형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꼬막해로 갔습니다. 꼬막했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꼬막은 있는데 뻘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이거 캔 거예요.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돈 주고 사왔든지 옆에 사람 거 가져왔든지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접어보세요. 꼬막인 줄 알고 갖고 나왔더니 나와서 봤더니 다이아몬드네. 와, 내가 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그 모든 게 다이아몬드처럼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 그래서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저는 뭐 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순수합니다. 제가 18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노름하잖아요. 노름 탁 하면서 이제 폐가 좋은 거 들으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앞으로 밀어내요? 밀어요? 안 밀어요? 예? 예? 아, 대답해 봐요. 이게 쓱 밀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셨죠? 그럼 이게 쓱 미는 걸 보면은 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 사람이 이길 폐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걸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더 큰 폐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재산도 다 투자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갚아주실 영광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마음을 딱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딱 안 보는 것 같은 게 다 보거든요. 예. 보면은 일찍 오는 분만 오고 청소하는 분만 청소하고 가요. 청소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 신기해요. 그죠? 나는 청소 안 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늦게 와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누군가가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많은 이렇게 집을 짓는데 보니까 어떤 건물은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이 되는 건물이 있고 또 어떤 건물은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받고 수요일, 주일, 또 구역모임, 또 청년회, 뭐 봉사회, 어머니회 여러 모임들이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 봉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꼬막을 잘 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두 개 캐고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장비는 다 갖췄는데 이게 한 꼬막 한 두 개 캐고 나오면 이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다거나 뒤로 물려간다거나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잠수 타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요,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난폭한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고 싶죠. 네, 가려면요, 저기 소무의도에서 배를 타고 한참 저 중국 쪽으로 가면 무인도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버리면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자신하고 이 주변을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이 손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안 돼요. 그리고 저 봐보셔요. 제가 속옷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방에 들어온다면 제가 들어오라 하겠어요?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의 몸이 단정하게 준비가 되고 내 몸이 준비가 돼서도 내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손님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나도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내 집안도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집안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초대하겠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리정돈이 되고 반듯하게 딱 돼 있었을 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잠언입니다. 24장.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 구약성경 936페이지. 내가 증왕의 과거에,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오늘 설교 본문에 개미가 나왔죠. 그리고 그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게으른 자에게 교훈했는데 여기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왔네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게으른 자의 밭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데 다행히 밭은 있네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다행히 포도는 있네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밭과 포도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밭에는 곡식이 풍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가시덤불이 있는 게 아니고 퍼졌어요. 이 땅 밟을 틈이 없을 정도로 가시덤불이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풀이 아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라고 되어 있죠. 거친 풀은 무엇이에요? 이게 풀이 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까? 오래됐다는 겁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접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담을 다시 쌓고 거친 풀을 뽑고 가시던 풀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일에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뭐라고 돼 있죠? 깊었고, 생각이 깊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전도하려고 했지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에스라처럼 이 세 가지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 이런 힘듦, 어려움 이것만 있는가? 거기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걸 잘 이겨내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이 깊었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은 지금 가시 높은 물이 있는지 그리고 거친 풀이 혹시 있는지 내 마음의 성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져 있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죠.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음에 거친 풀이 있고 가시덤불이 덮였고 그리고 이 돌담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뭐라고 됐죠? 영입니까? 영들입니까? 복수요, 복수. 영들에게 대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지만 사단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서 사단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제국 당시의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투구를 썼어요. 투구. 예, 투구가 뭐냐면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모자입니다. 이 칼로 창으로 찌르고 때려도요 이 머리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이러한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흉배입니다. 이 가슴마귀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손에는 방패를 쥐었어요. 신발은 이 발가락이 드러나는 반군화 형태입니다. 바닥은 징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군화가 벗겨지지 않도록 두꺼운 가죽으로 이 종아리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야무지게 딱 묶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정리정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 맞다. 분명하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난 믿는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죄 가운데 있니? 막 낙심케 하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머리에 쓰는 투구와 가슴막이 흉배와 방패와 이제 신발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딱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 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투구도 없지요. 가슴막이도 없지요. 방패도 없지요. 신발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이죠?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4일부터 이제 기도 모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14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시도하려고 해요. 이제 구역에서 충분히 이제 또 홍보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매일 9시면 9시, 9시 반이면 9시 반 이렇게 이제 그룹 통화로 구역장님이 연결을 해서 기도하고 디모데 전서나 후서 한 장씩을 읽고 기도 명단들을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기도 명단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부교육장님이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명단들을 조장님들이 모아서 사무실로 보내주면은 이제 매일 이 사람들의 명단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준비하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보자. 근데 하루 한번 해가지고는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14일 정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직장이 늦게 끝난다. 그러면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 그룹 통화에 못 들어오죠. 단 일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모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앞서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 전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같이 기도로 협력해 도와주셔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셔요. 그래서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아 14일 동안 그러면 내가 이 웃으려면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누군가를 전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답게 살지 않았다면은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자고 고난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러한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죠.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해주지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불못,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내 가족이 하수기에 빠져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가족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버지 빠졌네요. 네, 거기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와서 씻고 편안히 먹고 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근데 맨홀 하수구 구멍이 아니잖아요. 불못, 불구덩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8절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진짜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라가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읽는 일에 조금 더 전념하는 가운데 6월 14일부터 있는 집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므로 자기가 주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이 굴복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으시느라